됐어 됐어. Everyone follow me. Form along. Everyone after me. 됐어 됐어 됐어. 요것만 부수면 돼. 요것만. 따라와 따라와. 화살 날라온 거 피해주고. 아! 문 열어줬지? 이러면 바로 돌격이잖아, 그지? 성문으로. 아, 또 진짜, 아, 뇌절하고 저기서. 아, 성문 따라, 땄다. 열었다, 들어왔다! 아, 이러면. 어, 근데 뭐야, 왜 병력. 아, 미친. 아, 저 미친. 아, 저거 그냥 한 번에 들어왔으면 되는 건데 왜 안 들어와? 뭐해? 아, 저 퇴학하는 거 봐. 와, 어마어마하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이겨서 먹어야겠어. 나 갑자기 오기 생겼어. 안 되겠어. 용납할 수가 없다. 어떻게 성문을 내가 땄는데. 용납할 수 없다. 뺄때 빼는 게 맞아요? 이 포로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아까운 포로들은. 버려야 되잖아. 아, 근데 하여튼 시간 낭비가 맞긴 맞는데. 아, 자, 일단 요거 밑으로는 다 다시 빼고 가족 갈 것만 추리도록 하죠 그러면. 아, 아이, 그 이래도 이미. 아, 돈 되는 애들 챙겨가자. 병력이 누워버리는 바람에. 돈 되는데 딱 요정도인데, 뭘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지? 아타니아 척후병 엄청 많고. 흑년전사, 아, 이거. 다 버려. 흑년전사 저렇게 많이 가, 흑년전사 가져갈 필요가 없어. 아, 한 마리 먹어버린 후. 됐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어쩔 수 없네요. 아, 이거 포로 버려버리고 이병력으로 굳이 갈고 들어갈 것까지는 아니니까 무리해서 공성치지 말죠. 지금 공성하면 부상병 애들까지 다 갈려버리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자. 우리 애들 탄호킹 치네. 러게트 한번 들립시다. 나중에 이벤트 매치로. 아타니아랑 평화 아직 안 되죠. 아, 근데 병력이 지금 많이 녹았어. 겨우 먹은 게 이 정도? 잠시 대기. 병력 회복 좀 시키고 가죠. 병력이 반이 부상병을 빠져가지고 병력 좀 회복시키고. 램돌성 먹었네. 우리 애들 열심히 싸우는걸?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가 골랐니? 누구니? 나? 기도력? 다스리는 도시 하나당 부대한도 5 증가. 무조건 부대한도 5 증가죠? 그러면 부대 한도가 많이 올랐죠 지금. 램토일 성의 주인 니폰 가져가죠. 병력 숫자가 좀 채워졌으니까 주변 마을 좀 돌다가 램토일 언제 갔다? 오르티시아 들려서 부대들 병력 좀 채워서 오자. 아 산호캔 결국엔 못 먹고. 어 블란디아 이 사이에서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블란디아가 땅을 좀 많이 회복을 했죠 지금? 만포인트 금방 모을 수 있어요. 대충 저 방송할 때 한 달 정도 켜놓기만 해도 만포인트 모일걸요? 도시관리 개발이 어느 정도 다 돼가고 있죠? 돈 너무 많이 넣었나? 가져가야 되나? 와, 확실히 부대 규모가 늘어났으니까 이제 또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전투가 가능하겠군. 훨씬 더 많은 애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어, 이거 좋아. 됐어. 어느 정도 찰 만큼 찼습니다, 지금. 피 올릴 애도 올려주고. 이거 쓰지도 못하는 거 불난당 넣어. 좋아. 자리 딱 맞고. 딱 맞아. 이렇게 가. 가자, 가자. 자꾸 거슬리는 애들이 있어. 이러면 마루나스 다시 탈환. 마루나스 내꺼 해야 돼. 나 돈 유지가 안 된다. 나 분명 한 140만원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90만원으로 떨어졌지? 50만원 어디 갔죠? 그 한 달이 짧지 않다고요? 에이 금방이에요. 추석 껴 있어서 요번 달 금방이지. 껴있어서 요번달 금방 갑니다. 제 방송 보시다 보면 또 디아블로 정발하면 제가 하루다 멀다 하고 디아블로 할건데 금방이에요. 금방 다 여러분들 안에 티셔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손안에 10월 20일에 중간고사 원래 19일 날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추석 때 방송합니다. 방송하려고요. 추석 때 아마 저녁에 방송할 거예요. 저녁부터 밤까지.
어허! 이병력 가지고는 안 돼. 너네 신병딸이잖아, 지금. 지원병이 157마리고, 지금. 어? 이거 가지고는 지금 들어와 봤자 의미가 없는데. 그냥 이기긴 하겠죠. 이거 그냥 이기는데, 아, 이거 너무 여러분 친목질을 하시는 게 아닌가. 나중 가서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거 친하게 지내시는 건 좋은데, 제발 나중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싸우시지만 않으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친하고 친절하게 지내시는 거 좋은데, 혹여 어떤,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정보로 인해서 서로 선입견이 생긴다든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채팅창에서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이 되는 정도까지는 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영상이 우리가 그냥 오늘 방송하고 끝나는 영상이 아니라 이게 유튜브에도 공개가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적인 신상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채팅창에. 아유, 뭐, 방송으로 얼굴 팔리고, 뭐, 이름 팔리고, 뭐, 나이 팔리고 하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업으로 삼으신 분들이 아닌데, 이게, 오픈돼 버리면은 되게 곤란하거든요. 이게 또 채팅 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제가 또 영상을 활용하지 못하고 편집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진짜 선은 지켜주셔야 돼요. 아, 솔직히 뭐 노출되는 거 상관은 없지. 나한테 문제만 안 삼으면 나중 가서, 아, 내 나이고 뭐고 노출돼가지고 유튜브에 백모님이 영상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나 알아본다고. 그런 일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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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아니 도박하시는 거 가지고 서로 아 얼마 좀 거시죠, 얼마 좀 베팅하시죠, 뭐 이런 거에 상관없죠. 근데 문제는 점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는 게 이제 눈에 띄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거고. 예. 아, 이거 내가 그냥 누워버려도 압도적인데, 그냥? 저번에 여성을 베는 맛이 좋다고 발언한 논란이요? 여성을 벤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말을 했던가?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성을 베는 맛이 좋다고 말했다고요? 아닌데, 그렇게 안 말했을 텐데. 그런 말을 입에 담을 리가 없는데, 제가. 여성을 베는 맛이 좋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유튜브에 증거가 있다고요? 몇 화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몇 화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블러 처리를 좀 하도록 하죠. 여성 병종은 배는 맛이 있다 뭐 그렇게 말은 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성을 배는 맛이 좋다 뭐 이런 말은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설령 어? 여성 병종이 배는 맛이 좋다 뭐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게임 속의 얘기 아닙니까? 아니 뭐 내 적 뭐 선량한 시민을 제가 그렇게 뭐 배는 맛이 좋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와 지금 칼을 들고 맞대고 서로 죽이니 살리기 하는 적군을 상대로 제가 철락철락 배에 나아가면서 배는 맛이 손에 있군 뭐 이렇게 배는 맛이 좋군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군인데? 와 바타니아 지금 병력이 없죠? 이거 나를 방어하러 올 만한 여력이 있나? 이 병력 가지고 마루나스 어차피 먹게 되면 넣어줄 게 필요하니까 챙기긴 하죠 이거. 에이 거봐 모르잖아 없잖아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 모르네 그냥 얼추 뭐 그런 말을 비슷한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뭐 그거 뭐 그런 게임 속 얘긴데 그거 뭐 자꾸 나를 곤란하게 만들라고 은근슬쩍 그렇게 말을 살짝씩 어 아니야 그런 거 특이한데 올리지 마. 그런 거 올리지 마. 다른 거 올려. 재밌는 거 올려. 즐거운 거 올려. 자꾸 뭐 특이한데에다가 뭘 올릴라 그래. 그 발언 이유요? 그 발언 이후 발언이 조심스러워졌다고요? 아 왠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왠지 그 뭐야 잘못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잘못하면 뭔가 그 하이라이트처럼 잘려가지고 다른 방송으로 팔려갈까봐 제 그런 게. 에 뱉나? 이거 내가 죽어도 할 수 있겠지? 공성추 공성탑 다 갖다 붙는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아, 이 정도면 뭐 좀 병력 손해가 나더라도 할 수 있겠다. 저쪽 탑은 어떻게 되고 있냐? 아 여기서 방어하고 있네. 아, 빠개졌죠? 투석기 때문에. 하지만 성문이 열린 것 같고. 아, 만어. 난 우리 애들 피지컬을 믿어. 아,
아니 뭐 찾아서 올리셔도 되긴 해요. 예, 찾으실 수 있다면. 찾아서 트게더에 올리셔도 됨. 트게더에 근데 올라가나 동영상이? 아, 그거 찾는 것도 일이요. 그거 몇십 화나 되는 걸 언제 다 일일이 찾아보실 수 있을까? 나도 언제쯤인지 나도 전혀 기억도 안 나네. 그거 찾아서 내 유튜브 조회수랑 그 시청 시간 좀 늘려주세요. 뭐 없어. 뭐 그걸 굳이 찾으려고 해요. 더 생산적이고 더 건전한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 재미없는 일을 합니까? 네? 더 건설적이고 더 재밌고 더 즐거운 영상을 찾아보세요. 굳이 뭐 유백몬 그거 뭐 옛날 다 지나갔던 영상 다시 뒤적뒤적 거리고 계셔요. 시간 아까워. 공부도 해야지. 아 맞네. 나 도담 집사네. 내가 기르는 고양이가 도담인데, 그래서 도담 집사거든요. 아, 여기 해놨고, 도시관리 가서 충성도가 유지가 되긴 하네. 웬일. 코레인이 그거였죠. 코레인이 바타니아 출신. 여기다 행정관을 일단 넣어 두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루라는 강아지 넣어 기르셔가지고 하루인 거예요? 아 저는 제 고양이가 도담이에요. 근데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왜 저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한 1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제가 열심히 길렀어요. 1년에서 1년 2년 정도.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 알러지가 없었는데 생겼죠. 기르면서 고양이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가서 알러지 테스트를 받았는데 고양이 알러지 레벨이 5가 나온 거예요. 레벨 5. 의사 선생님이 고양이 절대 기르지 말라고. 레벨 5 너무 심각하다고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고양이 알러지가 되게 심각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생이별을 하고 부모님이 기르고 계십니다. 가끔씩 찾아뵙고 고양이도 보고 오고 하는데 잠깐만 있어도 온몸이 가렵고 발진이 일어나고 일단 뭐 눈 따갑고 코 따갑고 기침에 콧물에 뭐 난리 나요. 레벨 와 그 나 처음 봤어. 알러지 테스트 했는데 알러지 반응 레벨 5 나오는 거 처음 봤어 나. 보통 좀 알러지 좀 있다 하면 레벨 1 레벨 2 나오거든요. 근데 레벨 5가 나오더라고. 공성 걸어주시나요? 오, 오랜만에 수성전? 개꿀. 아, 근데 확실히 병력이 없긴 없구나. 도와줘요, 우리 클랜분들. 도와줘요. 바로 액셉트. 바로 액셉트. 오케이. 와 마루나스 뺏기고 바로
세이브. 자, 이러면 어느 정도 바타니아 때려줬고, 그 다음은 블란디아구만. 블란디아도 정리할 때가 됐지. 자, 평화가 돌아왔으니까 얘들 보내주고, 나는 병사 좀 세우러 다시 돌아가고. 아, 주변에서 채워서 좀 넣어줘야겠는데, 마르나스. 나 클랜 부대 아직도 다 살아있네. 웬일이요? 안 잘리고 오래가네. 자, 주둔군 아까 바타니아 신병들 넣어주고. 와, 내가 티어 다 높아. 와, 근데 12티어 병종 갈린 거 지금 부상병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잠시 대기. 부상병 회복하고 움직이죠. 블란디아 힘 없어요. 저랑 뭐 그게 안 됩니다. 싸움이 암암 힘이 없지. 잘 지내는 거 맞지? 우리 애들 집도 하나씩 어쨌든 다 있고. 아, 확실히 그 군의관이 죽으니까, 아, 부상 회복도 잘안 되고 병력이 더 많이 갈려 나가고 있긴 한것 같아요. 그죠, 지금 상황이. 근데 군의관 어차피 또 데리고 다녀봤자 또 죽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 1.5.8, 1.5.9 버전에서는 애들이 죽어나가는 것 때문에 그냥 본 캐가 만능 캐가 되는 수밖에 없어. 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바로 힘순쯤이야. 원기옥 맙 좀 볼터. 에헤이, 데레터트 지금 뭐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지금 데레터트가 나타나가지고 저런 말씀 하시는 건지. 어디 갔노? 폴란디아. 어, 살아있네. 아, 임진강님 어서오세요. 안녕. 지금 하루님 너무 도박에 맞들리시면 안됩니다. 그거 딱 때와 상황이라는게 있어요. 너무 예측을 해서 배팅을. 아, 유튜브 올라온거 벌써 다 보셨어요? 그거 한 20화 정도는 또 차이가 있을텐데. 그래도 그거 다 보고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 보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 대단해. 나였으면 그거 다 보기 힘들었을 거야. 나 아직 현역이야. 라떼는 말이야. 어. 응. 네가 알아, 임마. 아니, 데르트워트님. 아니, 데르트워트님 나이가 얼마나 되신다고 뭐 라떼는 마리아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 정도까지 딱 틀딱은 아니잖아. 데르트워트 61세? 곧 가시겄네. 보시네 곧. 어? 틀 맞네. 라떼라고 할 만하네. 그 정도면 요 세계관 요 지구에서 오래 사셨어. 할 때가 되긴 하셨음. 얼마 안 남았네.